양평군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8월 15일 군민휴관에서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축식은 정동윤 양평군수, 윤광선 광복회 양평군 지부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기관, 단체장, 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청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애국가와 광복절 노래는 국보로인 등 어르신으로 구성된 양평군 행복바이러스 합창단과 양평 청소년 예술단의 합창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윤광선 양평군 광복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윤광선 광복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자랑스럽고 영광된 이 자리에서 광복의 기쁨과 환희를 느낀다며 우리 선열들이 비극적인 여정에서 너무나 많은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는 비참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은 매우 유한 시에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정신이며 역사와 혈통의 공동체인 남북한이 앞으로 동질감 회복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정신일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의 생존과 안녕을 위하여 독립운동 정신은 후대에 잘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먼저 대한민국의 광복과 건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명복을 빈다며 오늘은 광복 73주년 정부 수립 70주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며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양평을 만들겠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광복 73주년을 경축하는 오늘 행복한 양평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진정 협력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광복 73주년을 경축하는 오늘 이 자리를 행복한 양평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기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각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날 경축식에는 독립운동가 강촌 임궁호 지사의 자녀인 임승무님이 광복절 기념 포상을 받았습니다. 경축 기념 행사를 끝으로 양평군 행복 바이러스 합창단과 양평 청소년 예술단이 광복절 노래를 불렀으며 정동균 양평군수와 윤광선 광복회장의 만세 삼창과 함께 대기를 현하였습니다. 한편 군은 광복절을 맞아 주요 도로의 대기를 개항하여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가정, 전 직장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KBN 뉴스 김동선입니다.